2년 전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 보호 앱을 개발했던 지역의 한 스타트업이 이번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각종 공공기관에 일일이 접속해 확인해야 할 일들을 클릭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임차인들은 거래 필수 정보들을 분석한 보고서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등기사항 증명과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세금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임차인의 선순위 권리 관계와 최우선 변제 금액 등을 설명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합니다. 다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안 했던 거를 지금 추가하는 거라서 사실은 좀 다들 힘들어하죠. 이 같은 상황에 부천의 한 스타트업이 최근 클릭 한 번에 공인중개사들의 확인 설명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각종 자료들을 공공 데이터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등기 사건 변동 여부도 3시간 단위로 확인해 알려줍니다.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의무들이 되게 강화됐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포함해서 책임을 많이 주어졌는데 사실 너무나 많이 번거로워졌거든요, 일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원 발급 시스템이라고 해서 클릭 한 번으로 이제 공적 정보, 등기부를 포함한 공적 정보들이 그냥 한 번에 원클릭으로 해결되는 서비스. 이 스타트업은 전세입자들이 고른 매물의 실거래가와 주변 물건 거래 기록을 비교하고 전세보증보험 한도에까지 추산한 자료를 임차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앱을 설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들에게 매물의 깡통전세 위험성까지 분석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또 전국 3만 8천여 명 규모의 전세입자들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의 제보와 공공데이터 체납 사실 확인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전세보증 사고를 피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들과 임차인들에게 유용한 모델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